봅시다. 이 남자 다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이거를 처음으로 어른들이 말아주실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흘러들이시면 안 돼요. 아, 뭐 웃을 때가 아니야. 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요. 갑자기. 언니 정말 쇼크 사와요. 좀 그게 조금 안타깝다. 나중에 차한잔하러 오세요. 우리 근데 땅군 처음으로 뜨는 건 건강이 저는 제일 먼저 보이고요. 건강이요? 그 다음에 직업. 네. 그 다음에 금전.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 남자. 이 네 개가 보이는데 먼저 처음에 뜨는 건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네. 특별하게 뭐 병원에 갈 정도의 큰 병은 없겠지만 네. 앞으로의 다가올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건강을 좀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건강이 그렇게 제가부터 네. 좋지는 않아요. 보면 심장질환 기운, 심근경색 기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본인한테 심장 쪽이 조금 많이 약하다고 해요. 언니가 혈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언니는 고혈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혈압이 네. 낮거든요. 기운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는 네. 높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기운으로 보면 낮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 수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쇼크처럼.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뭐 어떻게 잘. 병원을 조금 무시하지 말래요. 언니가 병원 가는 걸 좀 개무시한대요, 할머니가. 진짜 병원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별거 아닌 거라도 자꾸 가는 습관을 좀 들이래요. 언니의 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깨어도 되게 많고 신경계 쪽도 언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좀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많아요. 자체가 안 좋은 기운이 많다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정말 쇼크 사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심장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운 자체가 좀 약해 보여서 이거를 처음으로 어른들이 말아주실 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흘러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질환 이 부분을 조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부분인데 본인은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말하는 직업이 참 잘 맞는다고 해요. 원래는 말하는 직업 아니면 글로 말로 풀어먹는 직업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은 지금 현직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본인은 좀 말로 풀어먹는 이런 직업을 조금 가지셔야 나름 네. 본인 직성에서 받아들이는 부분 풀려져 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근데 때로는 이게 지겨울 때도 조금 있을 거라고 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내 맘대로 안 되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근데 언니는 말로 풀어먹는 일 말고는 없어. 현재로 봤을 때 원래 언니는 공부를 조금 했으면 선생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셨어야지 좀 제일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언니가 좀 나대고 오지랖이 좀 넓어. 그렇다 보니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선생님을 하고 싶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탄했어. 그냥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다녔고 살아야 되니까 살았고 그랬다고 해. 그래서 여기에서 직업적인 거에 변수는 크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크게 들어와 있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오는 건 금전인데 지금 금전 네. 때문에 좀 답답해.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도 네. 그냥 평탄해. 본인의 사주팔자는 자체가 그냥 평범, 평탄, 기본. 네. 뭔가 이렇게 곡절이 심하게 있지는 않아. 이 남자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그렇다고 이런 남자 복은 없는 거는 아닌데 덕이 없어. 복하고 덕하고 틀려요. 복은 주위에 많은 걸 뜻하고 덕은 나한테 이로움을 뜻하는데 주위에 뭐 남자들은 많을 수는 있겠으나 덕은 없어. 크게 나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만나는 애들도 그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을 수는 있겠으나 속 알맹이를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때문에 맘고생하는 사주 팔자야, 언니는. 결혼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남자 잘 만나야 돼. 근데 좋은 사람 만나려면 마흔 넘어야 돼, 진국 들어오려면. 지금 딱히 생각이 없어. 그전에는 뭐 생각이 있든 없든 난 모르겠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해요.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못 볼지언정 그래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말년에 꽃을 좀 그나마 피우시려고 하시면 47에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47이요? 이때 들어오는 인연이 제일 진국이기는 해. 근데 이제 사람이 내가 그 진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치? 반드시 두 놈 정도는 언니한테 거쳐 갈 거라 그래. 근데 그 두 놈 중에 하나한테 잡히면 안 돼.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3까지가 아무튼 고비다, 언니는. 다른 거는 그냥 고만고만해. 언니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남들 살아가니까 내 되게 쿨해, 언니 자신한테는. 근데 남자한테는 쿨하지가 못해. 그렇다 보니까 남자 자리가 조금 안쓰럽다, 안타깝고. 이런 사람을 만날 정도의 모난 사람은 아니거든, 본인이. 근데 내 사주팔자에 있는 그 남자 자리가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괜찮은 놈은 놈 좋은 일만 시키고 이상한 것들만 나한테 자꾸 꼬여서. 언니가 눈이 낮은 것도 아닌데 자꾸 걸리는 애들이 그런 애들만 걸린다. 좀 그게 조금 안타깝다. 나중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우리 그때 어떻게 마주 앉아서 진중하게 더 얘기해 보아요. 너무 감사한데. 네. 너무 신기한데 처음 해봤는데. 그래요? 근데 재미삼아서라도 딴 데 가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시냐고 또 여쭤더니 자꾸 언니 건강 얘기해요. 관리 진짜 잘해야 돼.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할머니가 건강 꼭 챙기라고 해요, 언니한테. 아, 네. 잘 챙기겠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너무 그냥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땅군!